맞죠? 1-08번에 별표를 치고 출제 예상 됐죠?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와! 야, 나 그치, 아, 나 이거 진짜 문제 변형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2에 x제곱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얘 9에 y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25에 z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화이트 갖고 있죠, 다. 미안해죠. 화이트. 능케이 빨리 지워. 형태도 없애버려. 이 학교 선생님 너무 친절해. 와, 나 진짜 이거 지워버려. 능케이 지웠어요? 빨리 지워. 볼펜으로 없애버려도 돼. 아, 진짜 너무 친절한데, 이거는. 양수 K 값 수고해요. 이게 지금 능K를 왜 지우라고 했냐면은, 이게 있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냐면, 뭐냐면은,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가 능K예요. 알았지? 지금, 화이트로 진짜 지웠어도 괜찮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차피 K가 필요하긴 한데, 문제가 딱 이렇게 딱딱딱 나와서 딱딱딱 나왔잖아?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능K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난 큰 차이가 나고, 얘를 둘이 연립하려고 막 노력해요. 그래갖고 2에 2분의 x제곱은 이건 적지 마. 9에 y제곱이라고 하고, 아, 얘를 어떻게 하면은 xy가 나올까? 막 이러면서 찾는다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고 얘는 여기에 딱 하나, 어차피 니네 셋이 같다면 뭔가 하나 얹었을 때도 같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고, 이걸 토대로 k값 구하라는 문제인 거고, 루트 2의 x제곱은 k인 거고, 9y제곱은 k인 거고, 125의 z제곱은 k인 거예요. 알았죠? 이 문제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k가 필요해서 k를 적어준 건데, 이거 제일 중요해. 핑크색으로 한 거. 여러분들이 능 k로 둘 수 있어야 돼. 알았죠? 그냥 머릿속에 암기해도 좋아, 이런 건. 뭐의 x제곱, 뭐의 y제곱, 뭐의 z제곱은 끝. 이러면 뭐라고 두고 싶어야 돼? 능 k. 알았지? 뭐의 x제곱, 뭐의 y제곱, 뭐의 z제곱 있으면 뭐로 두고 싶다? 능 k로 두고 싶다. 뭐의 x제곱, 뭐의 y제곱, 뭐의 z제곱, 뭐로 두고 싶다? 능케이로 두고 싶다. 더 이상 반복 안 해. 그래가지고 얘를 식을 이쁘게 정리해 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2에 여기 2가 숨어 있어요. 그러면 2분의 kx제곱은 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의 혈통? 3의 혈통. 그러니까 3의 2y제곱은 k가 될 거고요. 자, 얘는 누구의 혈통? 5의 혈통. 5의 3z제곱은 K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천천히 보면 돼. 야, 얘랑 얘가 이쁘게 생겼네, 이런 느낌. 괜찮죠? 그리고 얘랑 얘가 뭐 있어 보이는데 연관이, 그치? 이런 느낌? 근데 조금은 속상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 얘랑 얘랑은 뭐지? 이런 느낌. 그치? 그럼 얘만 처리하면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야. 우선 처리를 해볼게요. 방정식의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눠도 성립하지 않은 영이하는 숫자로 나누면은 그거랑 똑같이 방정식,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같은 지수 제곱을 해도 항상 등호는 성립해. 그래가지고 여기에 x분의 2제곱, x분의 2제곱을 할 거야. 뭐라고 한다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얘는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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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하여갖고 뭐라고 써지겠습니까? 2라고 써질 거고 얘는 k의 x분의 2제곱이 될 거야. 맞아요? 괜찮지? 그 다음에 얘도 할게요. 얘는 양변에 뭐를 해도 된다고요? 3z분의 1. 얘 뭐라고 하면 돼? 3z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식은 수학 수학 5는 뭐라고 쓸 수 있어? k의 3z분의 1. 얘는 그냥 이렇게 했어. 근데 문제는 요 놈이잖아. 그럼 요 놈이도 그냥 처리하면 돼. 믿고 가, 그냥. 난 못할 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양변에 뭐가 생기길 되게 원하면 되겠어. 2y분의 3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딱 생각하면 돼. 2y분의 3. 되죠? 그러면 이 식은 수학, 수학. 2의 3제곱은 k의 2y분의 3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얘는 밑띡띡띡띡띡띡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보고 이제 뭐 할까가 생각나면 돼, 이 문제는. 뭐 하고 싶어요? 지수끼리 뭐, 무슨 셈으로 연결돼 있어? 덧셈으로 연결돼 있지? 그럼 뭐 하면 돼, 얘네? 곱하면 돼. 지수끼리 만약에 뺄셈으로 연결돼 있으면 나누면 돼. 됐지? 그러니까 얘는 덧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뭐 해요? 곱해. 곱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5는 k의 x분의 2 더하기 2y분의 3 더하기 3z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 다 풀었다. 야, 몇이래? 1이래. 그렇죠? 그리고 답을 내면은 k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16 곱하기 5 하면 5, 6, 3, 몇이야? 80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핑크색 부분은 애들이 잘하는데 공부 좀만 하면은 노란색은 애들이 당황스러워하는 부분. 다시 핑크색 부분 애들이 잘하는데 노란색 부분 애들이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부분. 하지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정리하면 되고 게임 하십니다. 야, 나 계산 실수했나봐. 뭐야, 이거 맞아 나? 보자, 잠깐만. 문제 제대로 잘 적었니? 어? 어디 어디? 3. 어? 야, 이거 봐봐. 이거 3인데 괜찮아. 이런 실수는 금방 할 수 있어 우리. 2 곱하기 3의 세제곱. 아, 진짜. 아우, 손 아파. 그러면은 27에다가 10 곱하면 270. 아이. 그치, 노란색이 힘들다고 했잖아. 몸소 보여줬어요. 어, 되게 민망한데. 어? 노란색이 힘든 이유를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었네. 그쵸? 지수에 대해서 펌드로 할게요. 빨리빨리 끝내버리자, 이거. 지수 법칙. 너무 쉬우니까. 알았지? 다음 시간에는 제곱근하고 로그로 넘어갈 거예요. 알았죠? 그래갖고 워크북 숙제 되게 많을 거니까 열심히 해봐. 보면은 이제 대수 판별입니다. 대수 판별인데 너무 쉬워. 봐봐. 누가 커? 얘가 크지? 왜? 밑이 똑같, 어제 뺐을 때 양수. 좋아. 그것도 좋고. 어? 뺐을 때 양수고 얘가 큰 이유는 밑이 똑같으니까 뭐가 큰 거야? 지수끼리만 비교해도 되는 거 알았지? 그래갖고 밑이 통일되어 있으면 뭐 비교해서 풀면 되냐면 지수 비교해서 풀면 돼. 됐죠? 근데 이렇게 밑이 통일되어 있을 때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거든. 밑이 꼭 1보다 큰지 확인하셔야 돼요. 알았죠? 밑이 뭐보다 큰지? 1보다 큰지. 됐어? 그리고 누가 커? 오른쪽이 크죠? 이유. 지수가 뭐가 통일되어 있어? 뭐가 통일되어 있는? 지수가 통일되어 있죠? 지수가 통일되어 있으면은, 그쵸? 밑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끝! 지수에서 대수 판별을 하는 방법은 밑이 통일되어 있고, 있던가 지수가 통일되어 있던가 위치 통일되어 있던가 지수가 통일되어 있던가. 이제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말한 거고 원래 대수판별을 빼우라는 게 되게 유명하거든. 잘 봐봐. A가 커요 B가 커요 vs 딱 붙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봤더니만 양수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게 큰 거예요. 빼본다야. 대수판별의 기본 뭐라고? 뺀다. 이거 되겠습니까?
12커, 7커. 10에서 7을 뺐더니만 양수가 나와서 12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제일 기본이야. 그리고 두 번째 게 뭐냐면은요. 원래 제곱해서 뺀다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됐고 나눈다예요, 이제. 뭐 한다? 나눈다. A랑 B랑 VS인데 나눠보는 거예요, 양변을. 잘 봐. A가 B보다 크다면 양변을 A로 나눠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몇 나와? 1 나올 거고 얘는 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즉, 만약에 A가 B보다 컸더라면 A로 나누면 A분의 B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나눠서 1보다 작으면은 다시 나눠서 1보다 작으면은 누가 큰 거야? 이 밑에, 이 위에 게 큰 거야? 밑에 게 큰 거야? 밑에 게 큰 거예요. 됐지? 이게 만약에 1보다 컸으면은 누가 큰 거야? 위에 게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1보다 작으면 당연히 부모가 클 거고 1보다 크면 분자가 크겠지.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얘가 양수일 때만 가능해. 뭐일 때만 가능해? 왜냐하면 A로 나눴을 때 A가 음순 부두구멍향이 바뀔 수가 있잖아. A가 음순 부두구멍향이 바뀔 수가 있는데 밑이 뭐일 때만 가능해? 그러니까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둘 다. 근데 지수의 큰 특징이 뭔 줄 알아? 싸그리다 양수야. 지수함수 배워본 애들은 이미 알 거야. 지수함수 백날 해봤자 양수라는 거. 그래갖고 나눈다로 대소판별을 많이 비교해. 뭘로 비교한다고? 나눈다. 그래갖고 이거를 사실 다시 한번 풀어볼게. 앞에 거가 커? 뒤에 거가 커? 그러면 심플하게 생각하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큰 놈이 크겠죠? 라고 해도 되는 건데 얘를 조금 수학적으로 얘기해보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나눠봤더니만 괜찮아? 얘가 1보다 작네요. 밑에 게 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되겠죠? 자, 앞에 게 커, 뒤에 게 커.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한번 나눠볼게요. 2의 5제곱에서 3의 5제곱을 나눠봤더니만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3분의 2의 5제곱인데 얘는 100방 1보다 작겠네요. 밑에 게 커, 위에 게 커. 밑에 게 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얘는 대개 수학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한 거고 지금 나눈다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뭐를 갖게 만들던가? 지수를 갖게 만들던가? 밑을 갖게 만들던가? 단, 밑이 뭐보다 커야 돼? 밑을 갖게 만들 땐? 1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지 증가함수거든. 나중에 지수함수 배우면? 뭐 그렇다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세제곱근 10 B 네제곱근 20 C 여섯제곱근 90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답을 낼 수 있어. 자, 그 세 번 곱해서 10 나오는 숫자 생각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어. 그지? 그리고 이거 몇 번 곱해서 20 나오는 숫자? 네 번 곱해서 20 나오는 숫자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 이거 해결할 수 있다고. 여섯 번 곱해서 90 나오는 숫자 생각하면 돼. 그런 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지금 단원이 지수라는 단원이야? 거듭제곱근이라는 단원이야? 지수잖아. 단원 제목이 지수와 로그거든? 그래갖고 얘는 다 지수로 바꿔. 뭘로 바꾸라고? 지수로 바꿔. 그럼 A는 10의 몇 분의 몇이라고 바꿀 수 있어? 3분의 1. B 바꿔. 뭐라고 쓸 수 있어? 20의 4분의 1이라고 바꿀 수 있죠. C라고 바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90의 6분의 1이라고 바꿀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다 할걸? 지수법칙 문제는 지수로 푸는 거야. 지수 단원은. 알았지? 이렇게 됐어. 밑을 갖게 만들 수 있어요? 없지. 예를 들면 이게 100, 1000, 만 이랬으면 장만을 쳐서 갖게 만들 수가 있어. 다 10의 혈통들이니까. 얘가 만약에 2, 8, 27이었으면 밑을 갖게 만들 수가 있어. 이상한데? 2, 8, 64 이랬으면 2로 갖게 만들 수 있어. 그치? 희망이 사라졌네? 이상한 숫자들이야. 10, 24, 90이잖아. 그지? 뭐 어떻게 하면 갖게 만들었을까? 포기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열로 넘어가는 거야. 누구를 갖게 만들면 돼? 지수. 지수를 갖게 만드는 문제예요.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을 갖게 만드는 방법은 통분을 통해서 갖게 만들 수 있어. 뭐를 한다고? 통분. 그래서 내가 통분을 해볼게. 자, 3과 4와 6의 통분은 10이야. 12. 12야. 그래갖고 얘를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10에 12분의 4.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20에 12분의 3. 90에 뭐야? 12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12분의 1을 다 밖으로 끄집어낼 거야. 어떻게 끄집어내는 건데요, 선생님? 요렇게. 밖에 좀 나가봐, 잠깐. 이렇게. 20에
12분의 1아 잠깐만 밖에 나가 나가 좀 어? 나가 이렇게 됐죠? 또 이거 약분한 애들 있다 막 습관적으로 지가 뭐 하는지 까먹고 이렇게 되고 얘 뭐라고 하면 돼요? 12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콜? 그러면은 뭐를 만족시킨 거야? 위에 걸 만족시킨 거야? 아래 걸 만족시킨 거야? 아래 걸 만족시켰잖아. 뭐를 갖게 만들었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지수를 갖게 만들었죠? 그건 이제 큰 놈이 큰겨? 얜 뭐야? 암산에 만. 얜 뭐야? 8,000. 얘 뭐야? 8,100? 누가 제일 커? 1등. 그 다음 2등. 그 다음 3등. 맞아? 콜. 답 찾아. 그러면 뭐야? A12. 아, A12. 2번 체크 하면 눈물 흘리는 거다. A12 3번. 알았죠? 3번. 1-15분 풀어. 여기 나와. 나와요. 자, 이 문제를 유독 못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저한테 딱 말하면은 제가 50문제 뽑아드릴게요. 50문제 안 되나? 30문제 있나? 나 이 문제 30문제 갖고 있어. 그리고 로그도 30문제 갖고 있거든? 30문제 추려서 총 60문제를 갖고 있어. 그 정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그냥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그리고 이거 결국 못 하잖아? 빨리 문과 가면 돼, 알았지? 근데 문과 가도 살기 힘들겠지. 이거 문과 단원이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력. 완전 계산력. 완전 계산력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문제는 분석은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위에 설명이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항상 공식이 나와요. 공식. 이 공식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니죠? 그냥 그런 공식이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알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는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대입할 것들이 나와. 대입할 것들. 이 패턴을 항상 유지해요. 알았죠? 위에 뭐가 뭔지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고 공식 하나 툭 던지고 밑에 대입할 숫자들을 막 알려줘. 됐지? 여기 이거 풀고 집에 가자. 행복하게 공부해. 자, 부패 지수니까 이거 P. 여기다 나갔으면 이게 적을 거야. P. 부패. 부패. 이렇게. 좀 까먹지 않게. 그 습도. 습도. 적어놓는다고, 나 같은 경우는. 얘는 기온. 이렇게 딱. 해도 돼요?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제. 진짜 대입할 거 대입하면 되지. 자, 습도가 70이래.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 그치? 2번. 그래가지고 대입할게요. 부패지수 P1은 대입한다 같이 가. 14분의 H 습도야. 72 빼기 65. 따라왔죠? 곱하기 1.05에 자, 쟤 뭐야? 기온. 10도.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또 대입할 거에 대입하면 돼. 4P1. 이제 안 빠르지? 야, 부패지수. 그리고 14분의 기온 말고 습도 열로와 79 빼기 65 곱하기 1.05에 몇 제곱이야? x제곱이야? 응, x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지. 모르는 문자 몇 개? x랑 p 두 개. 식 몇 개? 두 개. 이제 뭐만 잘하면 돼? 계산만 잘하면 되죠. 그럼 나는 뭐 할 것 같아? 나였으면 나 뭐 할 거 아니? 나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바꾸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말해. 니가 하라는 대로 할게. 우선 14를 없애? 알았어요. 그럼 14를 없애겠어요. 진짜 하라는 대로 볼게. 14, 아니야. 왜 없을 거야? 14, P1. 되게 좋구만. 그러면 72에서 65 빼면 몇이야? 저거는 계산하자. 7 곱하기 1.05에 10제곱. 나 지금 하라는 대로 했어. 14를 없애. 양변에 14 곱했어. 4, 1은 4, 4, 4, 16. 64. 그치? P1은 그러면은 79에서 65 빼면 몇이야? 같이 해. 14 곱하기 1.05에 아니야 괜찮아 잘했어. 너 기정이 네가 해. 이렇게 된 거.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말해. 뭐? 56이야. 어떻게? 4일은 4, 4, 46. 그냥 보였다. 기정아 그 다음 해. 빨리 해. 너 어떻게 할 거야? 4를 곱할 거야?
고민하지 말고 그런 거 막 진행하는 거야. 네가 맞아. 얘 4를 곱하래. 그럼 몇이야? 56, P1은 4 곱해서 4, 7이 28. 곱하기 1.05에 뭐라고 쓸 수 있어? 10제곱 이렇게 쓸 거고 띠리링 하면은 56P1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14 곱하기 1.05에 뭐가 되겠습니까? X제곱이 되겠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얘랑 100% 똑같으니까 뭐라고 했어? 네 오른쪽이 두 개가 똑같겠구나 이러면 되잖아. 그치? 아니면 이걸 P1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 넣어도 돼? 니네 마음대로 하면 돼? 그래갖고 기정이가 풀이한 대로 하면은 얘가 같다는 걸 얻어낼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이게 뭔데요? 여기다 할게. 28 곱하기 1.05야. 이거 어떻게 곱하냐, 10제곱을. 이상한데? 14 곱하기 1.05에 x제곱. 이럴 땐 당황하는 게 아니야. 단 같은 게 있어요, 문제는. 무조건 이런 문제는. 찾아, 빨리.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그거 줄 거야. 상용호구표 막 이런 거. 알았죠? 있잖아. 1.05에 14제곱은 뭐로 계산해라? 그래, 봐봐. 그래갖고 1.05에 14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면서 뭘 곱할 거야? 여기다가 1.05로 몇 번 더 곱할 거야? 네 번을 더 곱해야지. 아, 이거 10 맞아? 문제 다 제대로 적은 거 확인 좀 해줘. 그러면 곱하면 돼. 알았죠? 그럼 곱하면 이렇게 될 거야. 1.05에 뭐라고 쓰면 돼? 4. 이 정도의 생각이 이제 문제를 이제 판가름 짓겠네. 그러면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뭐 할 수 있다? 더할 수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합해서 말해봐. 몇이야? 2. 둘이 곱하면 56. 얼마나 심플해? 56은 14에 밑이 똑같으니까 곱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1.05에 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이거 슥슥 하면 몇이야? 말해. 4. 되게 어렵네 이거. 언제까지 풀어야 돼? 1.05에 x 더하기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4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봐. 2의 효율통이니까 2의 제곱. 도와줘, 나 이제. 2의 제곱인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든 생각 있지? 저 2를 다시 뭘로 바꿔야 되겠다? 1.0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 어마무시한 생각만 들면 돼. 다시, 얜 2의 제곱이니까, 얘야, 넌 뭔데? 1.05에 14제곱이야 라고 바꾸면 돼? 맞아? 아, 힘들어. 글잖아. 요거 봐봐. 그럼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1.05에 x 더하기 4. 여러분 잠깐 스톱 좀 할게. 봐봐 저거. 저 구석에 있는 거 봐. 이해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상당히 어렵네. 막 나 이거 난 이거 풀지도 않아요. 너무 쉬워서. 근데 좀 어려운데? 그렇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곱하면 뭐야? 28. 28이랑 얘랑 뭐해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죠. 그래갖고 문제를 풀면 28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 더하기 4. 그럼 x는 몇이다? 24. 이렇게 돼요. 알았지? 답은 몇이다? 24. 여기 별표쳐. 여러분 좋다 문제. 잘 냈다. 왔다 갔다를 시키네 나를. 이해 됐죠? 응? 됐죠? 그래갖고 사실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훨씬 좋아하거든? 어떤 문제를 좋아한다고? 이제 끝낼 건데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데 유제 옆에 있는 것들 있잖아. 유제 1-28, 뭐 유제 띵크하기 1-29번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은근히네. 막 유리막을 통과할 때마다 막 세포가 줄고 막 방사능이 막 반감기 막 이렇게 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리고 열심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